네, 혜라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연일 이제 날카로운 말들을 요새 쏟아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뭐 대구 아니면 뭐 관변단체 해외 순방만 뺑뺑이 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민생을 알수 있는 그런 곳에 가라. 술 한잔 하셔도 관저에서 하지 말고 뭐 수유역이나 성신여대 입구역이나 불광동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상권이 가장 많이 무너진 곳에 가셔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나 잘하라고 해. 지나 잘하라고 해. 진짜. 웃음이 나죠. 아유, 웃음이 나지. 네. 바로 그 점이 자기랑 윤 대통령이랑 제일 흡사한 점이야. 맞아요. 그거로 공명해, 그 둘은. 고집불이잖아. 절대 수치나 인정 못 받고 열등감 느끼고 이런 거는 절대 피해.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구나 관변단체나 해외에는 다 자기 인정받는 곳이잖아. 그렇죠.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리고 수치당할 만하고 되게 아프고 이런 곳을 안 가는 거야. 그럼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가니까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아니야. 자기는 가도 받아들이진 않아. 그들이 수치를 줘도 그거에 대해서 더 심해. 윤 대통령보다 한참 심해. 그러니까 막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고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다 흘려버리고 나는 잘났어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자기야. 아, 아무리 수치를 줘도 다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 그렇지. 윤 대통령 그래도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그런데 피하기라도 하지. 그리고 수치를 주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패배감 좀 느끼고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본인은 노력은커녕 가서 그렇게 당하고 싸가지 없다 소리 안 만들어도 꿋꿋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절대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열매가 없다는 걸 의미해. 언론에서 봐. 요새 틀면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만 나오더라고. 맞아요. 듣기가 싫어서 내가 한 곳에서 하면 되지, 모든 곳에서 해. 다른 사람 얘기가 없어. 그럼 이 정도 띄워주면 돌풍이 불어야 돼. 이준석 바람이. 모든 국민이 이준석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 남현희 전 청조도 요새 좀 이슈되니까 엄청 인기가 올라가잖아? 그렇죠. 언론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요새. 근데 그렇게 이슈몰이를 하는데도 사실은 별로 그 사람을 찍는다는 사람은 없어. 그건 뭐냐면, 수치는 열매가 없어요. 네. 수치를 인정 안한 사람은 이거는 정치인뿐이 아니야. 일반인도 마찬가지. 네. 땅에 발을 안 딛고 사는 사람이야. 붕떠 있는 사람. 즉, 나 잘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열등한 걸 절대 인정 안 해.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잘못한 거, 약점, 그리고 비난받고 이런 걸. 그런 사람은 딱 땅에 발을 안 딛는 사람이야. 사람이 발도 있고 머리도 있지. 발이 수치야. 이 머리가 존경이야. 존귀한 거야. 그래서 절할 때 우리가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절하는 건 이게 완전히 구부려서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야. 이게, 낮아지는 그렇지. 머리를 느낌이구나. 꼿꼿하게 치켜든다. 이거는 굉장히 오만하다는 걸 의미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땅에 안다. 머리가. 항상 하늘을 위해 있고 발은 땅에 있잖아. 그치? 수치를 인정할 때 발이 땅에 닿은 사람이야. 그때 머리가 제대로 하늘에 닿아 있고 딱 균형이 잡힌 인간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절대로 자기 열등이나 아픔이나 굴욕감이나 약자 마음 안 보려는 사람은 발이 땅에 안 닿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걸으려면 발이 땅에 닿아야 돼. 근데 안 닿고 붕떠 있어. 이준석 대표는 이만큼 떠 있는 사람이야. 요즘 보니까 애고들은 참 어리석어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얘기하면 그 소리를 듣고 힘이 없는 소리를 왕왕왕 하는 거야. 말에 힘이 있거든. 자기 수치 인정 안한 사람일수록 힘이 없어. 약자거든. 약자가 막 미움 쓰면서 살기 쓰면서 내는 소리를 진짜인 줄 알고 언론에서 막 내보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줄 알고 한 자리 어디 가고 또뭐 천하 용인이니 하면서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 전부 허물 켜는 거야. 아무 결과가 없어요. 발이 땅에 딱 닿아야 되는데 닿은 정도는 뭐야? 내 열등감과 수치와 내 잘못과 나의 잘못된 점 인정한 사람. 윤 대통령도 그걸 못하는 거야. 완전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았지.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국민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내 잘못이라는 걸 인식을 안 하잖아. 자꾸 여당 보고 험지 출마하라고 하고 뭔가 아픔을 국회의원들 보고 느끼라고 그래.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고집부린 거에 대한 심판이거든. 자꾸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두려우니까 자꾸 국민 하는데 이준석은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로 싸운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중에 당할 자가 없는 사람. 탑인 것 같아요, 진짜. 탑이야. 모든 사람을 수치 느끼게 하고 자기는 안 느끼면서 정치인 승리해. 나는 수치 안 느끼니까 난 대단한 사람, 강자, 훌륭한 사람. 근데 미안하게도 그런 수치를 안 느낄수록 힘은 없다는 거. 그쵸.
공중에서 왕왕거리기 때문에 힘이 없고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결과가 안 나와. 신당을 창당해도 망할 것이요. 창당 안 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밟힐 것이요. 네. 대구에 출마한다고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안 찍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제 점점 하루에 1%씩 확률이 올라간다 해서 지금 한 50몇 프로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 전망에 대해서는 그럼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고 안 좋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구심점이 딱 돼서 진짜 어떤 일을 할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의지 안 해요. 자기한테 모이게 해. 네. 기운을. 그런 다음에 모여.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다 모이게 돼 있어.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딱 추진을 하거든. 그게 아니야. 막 말만 큰 소리 쳤지. 되게 의지하고 싶은 악이거든. 그러니까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한테 의지하는 거야. 근데 또 김종인 전 비례위원장도 똑같이 또 의지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둘한테. 금태섭 의원도 또 의지하고 있는 거야. 서로 상대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심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힘이다 하고 딱 중심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 의지시켜야 돼. 그리고선 아랫사람을 끌고 이렇게 딱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다 의지해 서로. 근데 어때? 다 대장하려고 해. 그렇죠. 절대 또 꺾지는 못하고. 꺾지는 못해.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또 내가 책임은 못 져. 힘이 없는 걸 너무 알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중심은 내가 되길 바래. 이러니까 그게 잘 될 턱이 있나. 안 봐도 비디오. 그렇지. 장재훈 의원 오늘 아침에 쇼츠 찍을 때 그분도 똑같아. 새를 가시했대. 무슨 새? 산악회 회원들 모인 거? 버스가 92대에다가 4천여 명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더라고. 그걸 보고 또 와 이래.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야? 떼소리만 많으면? 92대가 왜 왔어? 장재원 의원한테 의지하려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윤핵관이니까 뭐 좀 어떻게 얻어먹을 거 하는 뺏는 애구들 의존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장재원 의원은 그걸 보고 자기한테 의지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페이스북인가 뭐 어디에? SNS에? 네. 이렇게 많이 왔다. 자기 세래 힘이래. 그게 왜 힘이야? 자기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의존하고 있고 그들 의존하기 전에 누구 의존했나? 대통령 의존했어.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이 뽑은 거야. 모든 정치인들이 미쳐있는 거야. 국민이 힘이 있어. 국민만 바라봐야 돼. 이준석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국민만 바라봐야 돼. 국민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를 얘기해야지. 왜 윤 대통령을 보면서 고치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고 대선 후보까지 되고 싶고 이런 야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권력을 가진 국민을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싸가지 없다 그러면 싸가지 있게 고치고 건방지다 그럼 겸손하게 고치고 해야 되는데 왜 자기는 안 보고 대통령을 계속 질타하면서 고치라고 하고 고치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준다고 하고 교만에 빠졌잖아. 힘이 국민한테 있는데 국민은 안 보고 있어.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가 막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수치 떨면서 힘을 못 가는 거야. 장재원 의원도 대통령을 보고 윤핵관이 무슨 힘이 있어. 대통령한테 의지하는데 대통령은 누구를 의지해? 국민을 의지하잖아. 국민이 지지 안 하니까 벌써 힘이 빠져버렸잖아. 윤 대통령도. 옛날과 다르잖아. 그쵸, 강성 발언도 못하게 됐잖아. 내가 예전부터 뭐라 그래. 윤 대통령도. 겸손한 게 팍 꿇어 엎드리고 국민한테는. 그래야 강성 발언할 때 그게 힘이 실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몇 번도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답답해. 야 이거 위대한 이슈 하면서 계속 얘기했을 그러니까, 거야. 지금. 내가 버럭버럭 하면서 얘기했다. 안 되니까 부드럽게도 얘기했다. 뭐 없어도 했다 하면서 많이 얘기했을 거야.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현대인들은 몰라. 힘에 대해서 몰라. 어떨 때 힘이 나오는지 몰라. 어떨 때 힘이 나오느냐. 낮은 자세로 꿇어 엎드려서 수치를 느낄 때, 굴욕감을 느낄 때 진짜 힘이 딱 비축되는 걸 몰라. 굴욕감 느끼고 수치 느끼면 약자가 돼서 짓밟힐 거라고 망상을 떨면서 그걸 버리고 강자가 돼. 교만한 강자 되면 어때? 버림받아. 노소영과 최태원 부부를 봐. 노소영 관장의 얼굴을 봐. 굉장히 이렇게 자기는 품격 있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교만하잖아. 남자가 엄청 굴욕감 느꼈을 거야. 같이 살면서. 최태원 회장이 왜 다른 여자를 돕겠어. 최태원 회장 얼굴을 봐. 굴욕감 자체지. 맞아요. 근데 노소영 관장은 아마 자기가 이렇게 남자를 굴욕감 느끼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할 거야. 모르고 할 거야. 수치를 자기가 안 느끼면 자기가 안 느낀 수치를 남이 느껴야 되는 거야.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수치를 다 느끼게 돼 있어. 서로서로.
내가 져줄 때가 있거든. 근데 내가 수치 안 느끼려고 하나도 안 져주고 맨날 이겨먹으면 그 수치와 굴욕감을 상대가 느끼게 하는데 그럼 그런 상대가 내 옆에 있겠냐. 금통을 쌓아도 안 있어. 이제까지는 돈 벌고 권력자의 딸이니까 그냥 있다가 이제 힘 빠지고 전 대통령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굴욕감 못 느끼겠다. 날마다 유세를 좀 떤 거지. 나 때문에 돈 벌었어. 이게 그냥 나오겠지 온몸에서. 그 굴욕감을 참다 참다 이제 이혼소송 걸린 거 아니야.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도 자기 약자의 수치 굴욕감 인정 안 했어. 왜 대통령의 딸로 누리다가 재벌가의 부인을 위세등등하게 늘 교만한 강자로 살았어. 그러니까 약자가 되는 거야. 내가 영부인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자꾸 약자의 아픈 곳으로 가라. 영부인은 교만해지기 되게 쉬워요. 옆에서 다 받들지 좋은 옷 차려입고 가서 막 다 무슨 위원장하고 막 앞에 쓰고 사람들은 다 좋아. 그러면 막 애고는 올라가. 그거 엄청 무서운 거야. 마음이 교만해지잖아. 그렇죠. 겉으로 겸손한 척해도 그러면 그 사람은 약자로 떨어지는 거야. 혜라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인생에서 계속 이렇게 우월감만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엄청난 그 독이네요, 진짜. 그렇게 하다가 효정이가 나한테 왔잖아. 계속 우월감 느끼고 정신승리만 하다가 네. 약자가 돼서 너무 괴로워서 왔잖아. 네. 그 약자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혜라님, 저는 남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반듯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약자의 굴욕감, 수치. 그리고 자기 열등감 인정 안 하고 날마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꺾지 않아. 남이 지적할 때 내가 맞다고 하고 고집 부렸어. 고집 부린 자체가 이미 교만이거든. 내가 맞다고 하는 게 교만이야.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남들이 다 틀리다고 하면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물러섰어.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은 철퇴를 맞는 거야. 이건 법이나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옳고 그름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내 입장에서 내가 맞는 거지. 남들도 내가 맞나 그치? 그래서 자기가 맞다. 옳다. 그러면 추진해야 돼. 이건 틀린 거예요. 늘 그 마음을 느끼고 살면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약자가 되고 뭐 재벌가에 태어났어 왕이야 이래도 왕도 인전에 쫓겨나잖아. 철퇴를 맞는 거야. 자연 법칙이긴 법칙이야. 이거는 법칙이라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아니 법칙인데 어쩌라고. 인정해야 돼. 그 법칙 안에 룰 안에 들어왔어. 게임 안에 들어왔으면 살아남으려면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되는 거야. 정신승리하면서 그래 응? 나는 내 멋대로 해서 이겨먹을 거야. 그게 안 되는 걸 우리는 게임 룰 속에 들어와 있는 걸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정신승리하면서 게임 룰을 파괴하겠어. 그건 강자 된 다음에 그 룰을 다 깨고 나온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야. 나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판안을 나도 거기에 말판에 말로 들어가서 나는 절대 게임의 룰을 어기지 않아. 나는 다 느껴. 굴욕감 하고 수치 당하고 다 마음으로. 그걸 안 해주니까 질 걸 아니까 너 그러면 져. 우리 여기 인생이 게임 학교란 말이야. 근데 착하면 잘 살아. 그럼 여러분 주위 봐봐. 착해서 다 잘 사나? 아니죠. 법을 안 어기면 잘 살고 응? 남한테 무조건 굽신거리면 잘 살아? 남을 무시하면 잘 살아? 그게 아니야. 자기 올라오는 그 고집 그걸 알아차리고 꺾어서 기꺼이 열등이 굴욕감 수치도 느끼고 강자 마음 올라왔을 때 상대 약자 인정해서 그 약자의 아픈 마음도 이해해주고 날마다 약자 마음을 얼마나 더 인정하고 견지하느냐에 따라 나는 인생 승리가 되는 거야. 지금 눈앞만 보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이긴 마음 느끼려고 내가 맞다고 막 이럴 때 아픈 현실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고 해주는 게 다 도움되는 건 아니야. 절망하고 이럴 때 도움도 되지만 뼈아픔을 더 느껴야 되는데 걷다 대고 막 괜찮다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느끼지 그 뼈아픔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지는 거야. 내년 총선에서 지면 진짜 식물정부 되는데 앞으로 되게 위험한 게 오늘도 보니까 KBS 사장 지금 벌써 19번째 그냥 임명을 강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게 김건희 여사 특검도 남아있잖아. 그런 것도 다 고집부리면 그거는 더 민감하지. 내 부인의 그 잘못을 심판하겠다는데 그것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도 없고 거부 이게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점점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얘기한 대로 그냥 꺾었으면. 그리고 대통령은 이준석보다 훨씬 덜하지. 근데도 저렇게 못 꺾으니까 사면 초과인데 이준석은 말할 것도 없어. 자기는 지금 정신승리에 언론이 와서 인터뷰하니까 이 애기가 정말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은 또 이준석 기사가 맨날 나오고 하니까 와서 사람이 모이고 하니까 정말 자기가 된 것 같아서 교만한데
말할 가치가 없는 거야. 이분이 추진하는 거 안 돼. 이준석 전 대표를 그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유, 없지. 그분은 차라리 그분이 한 말이 많이 통용되자. 윤핵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언어 유희를 진짜 잘하잖아. 잘하지. 네. 그래서 광고계 카피라이터나.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집중받는 거 좋아하니까. 연예계로 갔어야 돼. 연예계나 또 광고계나.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누구를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번 못 뛰어. 교만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BTS를 키운 사람이 누구지? 방시혁. 어. 그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그러니까 정말 참신하고 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제목을 발굴해서 키우는 역할. 근데 자기는 절대 판에 뛰어들면 번번이 깨지는 거야. 윤 대통령 코칭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들을 수가 없게 하지. 네. 코칭을 공격하면서 밉게 하잖아요. 밉게 하지. 네. 그리고 본인은 사실 하나도 능력 없으면서 예를 들면 박지정 선수보다 축구를 더 잘해서 감독하는 게 아니지, 그치? 보는 눈과 자기가 직접 뛰는 건 다른 거야. 네. 뛰는 게 능력이거든. 그래서 뛰는 사람이 감독이나 코치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을 지도하는 건 또 딴 사람인데. 남을 지도하는 거와 자기가 직접 하는 건 다른 거야. 직접 할 수 있으면서 지도까지 하는 사람 탑이지.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뛰지를 못하면서 지도하는 사람은 그냥 곁에서 이제 어떤 돌풍을 일으키고 주역은 못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남을 코칭하는 일. 그래서 어떤 기업 이미지 컨설턴트. 네네. 그런 거 만들고 광고계 뭐 이런 쪽에 혼자 그리고 독자 프리랜서를 해야지 사람과 소통하면서 같이 일 못해. 그런 쪽에 진짜 확실히 재능이 있는 거 그때는 같아요. 재능이 네. 있지. 창의적이고 머리도 좋고. 네. 근데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네.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든 그 독불 장군이고. 그리고 조금 같이 지내보면 멀리서 보면 괜찮아도 같이 지내면 누구든지 힘든 애기 마음이야. 그래서 바꿔야지 직업을. 정치인으로는 절대 성공 못해. 뼈 깎는 절치 부심으로 저걸 죽이지 않는 한, 저 애고를 교만하고 우월하고 건방지고 속칭 얘기하는 싸가지 없는 애고를 그 아기 마음을 죽이지 않는 한 힘든 거죠.